오늘은 여름철을 대표해 많이들 즐겨 먹는 수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박은 칼로리가 낮은 과일로 100g당 21kcal로 저칼로리에 해당되고 비타민C와 A는 하루 필요량의 20%가 들어있습니다. 수분 함량은 9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훌륭한 인뇨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박의 붉은색은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이 들어있어 그런 것이고 수박 한 컵에는 토마토보다 1.5배나 많은 리코펜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E보다 100배, 카로틴보다 2배 이상의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필요한 생리활성을 왕성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리코펜은 몸속의 암에 대해 유해 성분을 없애 유방암과 자궁암, 폐암, 전립선암, 결장암에 대해서 좋은 식품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자외선에 대한 산화를 억제하고 피부 탄력과 매끈한 피부를 유지시켜 노화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온몸에 피를 잘 돌게 해서 뇌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수박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과 아르기닌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팀 실험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고통받는 13명의 중년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1년간 진행한 참가자 중 절반에게 매일 수박에서 뽑은 추출물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6주 후에 수박 추출물이 혈압을 현저하게 떨어뜨렸으며 심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장질환 개선 및 몸이 잘 붙는 사람들은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들의 몸 상태가 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혈압에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 비트와 함께 갈아 마시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는 실험에서 고혈압 환자 68명에게 매일 250ml의 비트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실험에 참가한 68명의 모든 환자들이 혈압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비트만 갈아 마시면 맛이 없으니 단맛과 과즙이 풍부한 수박을 넣어 먹으면 좋고 요즘 젊은 층에서는 다이어트 효과를 내기 위해 많이 즐겨 먹기도 합니다. 또는 수박의 한약재료인 환삼덩굴이나 지황 비단풀을 가루를 내어 타서 먹으면 훨씬 더 빠른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환삼덩굴은 임상에서 고혈압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놀랍게 39명이 2일 이내로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당뇨 수치를 동시에 떨어뜨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지황과 비단풀도 가루내어 물 대신 수박에 넣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약재들은 고혈압에 대해서는 최고의 명약이고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변비가 심할 때는 수박 과육 150g과 요구르트 50g을 믹서기에 갈아서 아침마다 공복에 한 잔씩 마시면 해소가 됩니다. 더위를 먹었을 때는 차가운 수박 200g에 중염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됩니다. 땀띠가 났을 때는 먹고 난 수박 껍질 안쪽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살짝 닦아낸 뒤에 땀띠가 난 부위에 아침 저녁으로 3~5분씩 문지르면 됩니다. 질 좋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은 수박을 통통 두드려봐서 청명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 게 좋고 모양은 둥글고 반듯해야 하며 검은 줄이 선명하면서 뚜렷해야 싱싱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박 꼭지 반대편에 있는 배꼽은 작을수록 좋고 배꼽이 크면 심이 굵다고 판단되어 단맛이 덜하게 됩니다. 먹다 남은 수박을 랩을 싸서 저장하면 세균 번식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최고 3000배로 농도가 증가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배탈과 설사 복통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장하실 때는 수박을 깍두기처럼 썰어서 밀폐용기에 저장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수박을 랩으로 싸는 경우에는 랩에서 1cm 정도 자르고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수박은 찬 성질이 강해 몸이 냉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설사나 배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껍질에는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유기농이 아닌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입한 수박에는 알게 모르게 각종 농약성분이 많이 검출되어 있으니 과즙만 먹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는 건강에 좋다고 수박을 껍질째 먹고 집단으로 중독된 사례가 있었고 길거리 노점상으로부터 수박을 사 먹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자주 먹게 되면 오히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길러먹는 무공해가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껍질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